OCN 캡처. 서울는 연합뉴스 이도연 기자는 OCN 주말극 플레이어 가구.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 사진을 극중 악당의 것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. 이에 8일 플레이어 제작진은 입장을 내고 지난 7일 방송된 사회에서 그 사람 여기 실루엣으로 해당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. 후반 작업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송에 노출하게 됐다. 며 시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. 고 밝혔다. 해당 실루엣은 극중 악역인 그 사람이라고 나왔다. 이 실루엣 사진은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인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. 제작진은 해당 화면은 방송 후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모든 VOD 서비스를 비롯한 재방송 등에서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. 며 엄밀히 조사해 해당 관계자가 합당한 징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. 고 전했다.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. 고 덧붙였다. dyle@enae.co.kr 2018년 10월 8일 19시 35분 송고.